여러분, 공병호입니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점심시간에 만난 분한테서 들었던 한 가지 재미난 그런 에피소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점심을 나누는 그런 20대 중반에 사업을 하시는 분은 자기 삼촌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하면 사업세계에 성공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관심 있게 지켜본 그런 결과를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다섯 명 가운데 가장 크게 사업을 키운 1번부터 5번까지 일종의 상관관계를 한번 추정을 해 보면은 가장 큰 요인이 경청하는 능력이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성공을 하게 돼서 어느 정도의 기반이 잡히게 되면 처음에 종업원들의 이야기를 잘 듣던 사람도 자리에 올라가는 것에 비례해서 밑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대부분 화제를 압도할 정도로 답변, 많은 말을 하는 쪽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김없이 자기 삼촌들 가운데 큰 사업체를 이끌고 만들어낸 데 성공한 사람들도 경청하는 능력이라는 부분을 갖췄던 사람들은 대부분 마지막까지 큰 부를 유지해 나가는 데 성공하더라 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학벌이란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다 이야기죠. 그 삼촌의 다섯 병 가운데서 마지막에 있는 두 사람은 미국의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나올 정도로 최고급 교육을 그 당시에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지막에 두 사람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그 원인이 뭐냐? 학교 교육에서 결코 가르쳐 줄수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두 가지라는 것이죠. 끈기와 인내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좋은 교육기관을 통해서도 배울 수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 가운데 하나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혜, 끈기와 인내하는 그런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다섯 명의 삼촌을 보면서 본인이 깨우친 것은 경청하는 능력과 그 다음에 끈기와 인내심이라는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더라.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야기된 세 가지라는 것은 공교육, 우리가 받는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이나 정보라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재료가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재료가 반드시 고급 요리를 낳는 것은 아니다는 점을 늘 상기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직업 세계를 뛰시면서 때로는 학벌에 대한 여러분들의 부족한 점을 느끼실 수도 있고 또 집안에 대한 부분도 느끼실 수 있고 또 본인이 처한 행편에 대한 것도 느낄 수 있고 또 본인이 여러분들 종사하고 있는 직업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약간의 열등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의 보조 자료는 될수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업 세계에서 크게 자기 자신을 일궈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지만 기본적인 그런 원칙들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 속에서도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시고 그것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인물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또 다음 이 시간에 멋진 주제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